책임맨이 보입니다. 아, 강아지 속에 책임맨 잡으러 가자. 자, 맺습니다. 책임맨. 정우야 왜 그래요? 지금 강아지가 아파요? 책임맨이 이빨에 들어가서요. 아, 책임맨이 이빨에 들어갔어. 강아지가 안경을 써요? 응. 여보요, 강아지 옷을 잘 들어가잖아요. 안 들어가네. 이제 강아지한테 주사를 받겠습니다. 주사가 파동산이네. 강아지 어디가 아프대요? 배꼽이 아파요? 아, 배 아프다고요? 배기 왜 딱딱해?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? 아, 지금 배에 주사 놓고 있어요? 배고요. 이제 끝났습니다. 내 강아지 꼬리만 잘라야 돼. 꼬리를 자른다고요? 꼬리 자르면 강아지 아파요. 아파요. 꼬리 자르면 강아지 아파요. 그건 뭐 하는 거예요? 아, 그 무릎 하는 거예요? 아, 약 먹였어요. 그 청진기를 귀 꼭부해야죠. 어때요? 소리가 잘 나던데요? 그래서 아파요, 안 아파요? 안 아파요. 강아지 안 아파요? 응. 그건 뭐 하는 거예요? 어, 불, 아, 온도 나온다, 온도. 강아지 온도 37도예요. 자, 고쳤어요? 네. 자, 풍선 온도 있으니까. 아, 또 다른 아픈 사람 진료 보러 가는 거예요? 아, 오빠, 엄마가 아프네요. 엄마 입속에 세균이 빠르듯 들어있어요. 아, 엄마 입속에 세균이 많이 들어있어요? 아빠, 아빠한테 이제 아프면 얘기하세요. 아, 아프면 얘기할게요. 그렇게 막 구겨서 넣어도 돼요? 아니에요. 네. 체온계 빠졌어.